아직 캠핑장 캠핑을 가는 중입니다. 이제 도착을 거의 하였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바로 진입로가 나옵니다. 자, 오늘도 난지 캠핑장에 들렸습니다. 지금 캠핑장 사이트로 짐을 이동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캠핑 장비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프부터 피칭할 예정입니다. 위치 확인하고 팩을 박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팩 박았네. 팩. 이제 타프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에 사이드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프에 백패킹용 텐트 하나 설치합니다. 이게 이제 네이처하이커 백패킹용 텐트고 플라이는 아직 설치하기 전입니다. 네이처하이커 보시면은 저 여기 후면이고 여기 앞면입니다. 그리고 문은 완도예요. 자, 텐트 설치까지는 끝났습니다. 저 네이처하이커는 이 도하고 완도합니다. 이제 텐트 내부 설치 끝낼게요. 감자 하나 깔게요. 입에다가 작죠? 이게 포켓용이거든요. 이게 전기장판이에요. 펼쳐서 자, 바로 이것이 포켓용 전기장판 지금 깐 상태예요. 네, 이 위에 시트 하나 더 하고 친나. 자, 이제 시트까지 꺼놓고 마지막으로 침낭만 깔면 끝입니다. 자, 침낭에서 이제 베개까지 올렸습니다. 텐트 세팅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테이블 한 세팅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베키트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사각 이 안에 있는 걸 미니 테이블을 한번 빼내 볼게요. 자, 바베큐 테이블하고 미니 테이블 요렇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다. 자, 이런 행태를 됩니다. 좀 릴렉스 거다. 요거는 조립식입니다. 자, 이렇게 조립식. 자, 하루 때 이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장작불 좋다. 와, 이 고기가 맛있지. 맛있겠다. 불만 끝내주게 되네. 오.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에이, 브라보. 굿. 나이스. 이제 고갈비하고.
자, 라면 정글인가요 이게? 자, 이제 일행도 가고 가드라인도 이제 쳤고요. 피웠던 불도 거의 꺼져갑니다. 이제 저도 정리하고 쉬어야겠어요. 구글 유튜브를 한번 봅시다. 저 텐트는 저 네이처 하이커 실내입니다. 이제 낮에 세팅을 했고 이제 자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직은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밑에 포켓 전기장판을 깔았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틀콘, 네, 지금 온풍기도 같이 틀었습니다. 아니 덥습니다. 더워. 그리고 이제 이게 네이처 하이크가 보시면은 여기도 그렇지만 이 전부 다 메시창입니다. 이게 플라이가 바깥에 있는데 공기가 완전히 통합니다. 그래서 안에 온풍기 틀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풀코는 저 캠핑장에서 쓸 수 있는 온풍기예요. 이 작은 텐트 내에 쓰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찜질방입니다. 찜질. 네이처 하이커의 실내 부분입니다. 아, 하나 이거 밝았네. 난지 캠핑장의 아침입니다. 아, 이제 텐트에서 막 나오는 중이에요. 난지 캠핑장에서 바라보는 아침의 모습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여기 D사이트 쪽이고요. 자, 이 모습이 네이처 하이커 백패킹용 2인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완도어입니다. 밑에 팩도 다 뺐고 정리하고 가야죠. 마지막 의자 접어서 갑니다. 깔끔하게 비웠어요.